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가보였습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농가라는 곳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. 이 민트 색깔 지붕인 집입니다. 민트색 좋지. 저도 민트 색깔 좋아합니다. 민트 초코도 좋아하죠.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. 싫어해도 남겨주세요, 댓글. 약간 뭐랄까 농장 플러스 집 같은데 되게 느낌이 오 전자레인지가 있구나. 도카보카에 처음 알았다. 오 냥 닭이 있구요. 으쌰 얘는 암탉이고 얘는 수탉인건가? 그런 것 같아. 체리! 아, 체리는 한 개씩 따로 따지나 보군. 얏! 오, 꽃도 있고, 배도 있고, 체리도 있고, 사과도 있고. 사과나무, 체리나무, 배나무? 아, 배나무는. 아, 이게 약간 배가 우리가 아는 배랑 좀 다르구나. 아, 좀 조용히 해봐. 나 멘트 치잖아, 이 자식아. 그리고, 책도 있구요. 이거. 도도솔솔랄라솔. 우리 고고는 음악 천재였다.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음악의 세계군. 잠깐만. 오, 이거 두 개 합친 거 노래 좋은데 이거. 와, 멜로디 환상적이야. 이 노래는 작사 작곡 도카고스트입니다. 쓰실 분은 그냥 쓰세요.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. 오, 이거 드레스 예쁘다. 분명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되게 예쁜 옷이었는데 얘가 입으니까 갑자기 신데렐라급이 됐어요. 약간 신데렐라 말고요. 그 약간 그 괴롭히는 애 있잖아요.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됐어. 아이 고고야, 너 왜 안 잡아지니 갑자기. 아 그냥 이대로 있어. 이대로 있어. 노래 좋다. 이게 진정한 힐링이지 않을까요? 우와, 2층 침대 부럽다. 근데 전 몸부림 심해서 2층 침대에 있으면 너무 큰일 나요. 여긴 냉장고가 없는 대신 이런 게 있는 거구나. 좋아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